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행히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네. 일단 시장 흐름이 좀 궁금해서 오늘은 네. 코스피가 탄력도가 조금 장초보다는 줄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많이 가지고 나올 때 코스피 200 차트를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코스피 200 차트는 코스피에 있는 종목 시총 큰 200종목을 하나로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게 코스피 200 일봉지수입니다. 자, 제가 코스피 200 일봉지수 차트를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현재 상황도 또 알려드릴 겸 네.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차트가 지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보이실 거예요. 이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된 이쪽 양봉과 이쪽 양봉이 연결이 된 게 이쪽 라인, 이 최저점 라인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 라인이죠. 자, 요 라인을 고점 삼아서 지금 웨인하우 기관들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밀어붙이고 있느냐 하면요. 현재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에 와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라인서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올라오는 그림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여기서 8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왼쪽 어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선 고점에서 머리 라인을 만들고 내려온 상황인데 머리 라인을 지금 완성을 한 상태에서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날은 6월 25일이죠. 6월 25일 날 요 라인을 올라탔을 때 여기 있는 파란색 음봉 라인들이 그대로 연결된 저항선을 이쪽에서도 맞고 떨어지다가 계보로 올라오고 난 후에 6월 25일 날, 요 날입니다. 제가 이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라타고 양봉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지하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어제죠. 어제 라인을 지지선 삼아서 지금 찍고 꼬리 단 모습을 발견을 하실 겁니다. 자, 지금 현재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상황이고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같은 경우에 요 바로 오늘자 위에 385.90 라인으로 보이는데요. 요 라인을 뚫지 못하고 계속 기게 될 경우에 헤드앤숄더 8라인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보유 종목들 수익 나오고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보유 물량을 좀 줄이시거나 신규 매수로 접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지지선 다가오는 그런 종목들을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술이 되게 필요한 시점이고요. 자, 만약에 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다시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고점 라인들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림이니까 현재 가지고 계신 물량들 그대로 들고 홀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차트로 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네. 좀 큰 그림에서 그려주신 거고요. 이제 종목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저희 익숙한 종목들이 많이 보여 일단 하락군에 네. 있는 네네. 종목들부터 짚어볼 텐데요. 뭐 볼까요? 자, 처음에 현대, 네. 네, HD 현대 건설 기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HD 현대 건설 기계요. 네. 네. 자, 이 종목의 특징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해서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도 얘기하는 게 당선이 되면 그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마치고 나서 이제 재건을 하겠다 그런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HD 현대 건설 기계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가지고 나오면서 눌림 자리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 라인에서 매수를 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요 위에 있는 최고점 라인을 보시면 요쪽에서 계속 저항을 삼고 쭉 내려오는 라인이 또 보이시고 밑에 있는 요쪽 라인들 지지선들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하고 나오면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들을 찍으면서 계속 조정이 나왔죠. 자,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그런 구간인데 제가 저번에 요날이죠. 요날 7월 16일 날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조정이 나오면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그 라인은 나중에 지지선으로 바뀌니까 그 라인을 매수를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59,500원에 요 파란색 지지선에서 59,500원에 매수를 잡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고점 기준으로 16% 이상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다시 양봉으로 그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홀딩을 하셔야 되고 밑에 잡으신 분들은 홀딩을 하신 상태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 74,300원 라인까지 한번 홀딩을 하시면서 수익을 맛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 또 신규로 지금 이 상황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내일자 일봉이 생겼을 때 이 지금 파란색 저항선 보이시죠? 66,800원 위에서 내일 일봉이 생긴다면 그 라인을 지지선 삼아서 매수를 잡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저항선을 뚫으면서 계속 위아래로 휘말아치고 있죠. 요 상황에서는 하루 더 보시는 게 여러분들 대응하시기에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않게 약간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태영 파트너가 한번 가지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제장에서 한 16%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 오늘장에 이제 소폭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 종목군으로 엮이기는 했는데요. 네. 그 가격 라인 설정해준 전략은 같습니다.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지선이 되니까 내일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셔도 이 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그 가격대 라인은 69,800원 선으로 제시를 했으니까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한 가지 더 익숙한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 SY 스틸텍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차트로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제가 나요. 네. 네. 자, SY 스틸텍이 그동안 삼각수령 구간에 있었습니다. 자, 이 삼각수령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로 많이 슈팅이 나온 그런 그림인데요. 자, SY 스틸텍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그 보시면 네. 여러분들 삼각수령 구간도 여러분들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SY 스틸텍 이런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게 이 트럼프가 11월에 이제 당선이 될 경우에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고점서부터 이 파란색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면서 수령 구간이 내려왔었고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라인들 보면은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연결된 이 연두색 지지선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구간. 요렇게 삼각수령 구간이었어요. 자, 이 삼각수령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여기와 다시 지지 삼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거래량도 실리는 모습이 발견이 되는데요. 자, 요 차트는 7월 16일 차트입니다. 자, 7월 16일 이 차트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추격하지 마시고 조정 시에 매수를 보셔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난리가 나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네.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조정 저 폭락하고 나서 사시는 거냐 사라는 거냐라고 또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댓글에도 이렇게 뭐 다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자, 근데 그 라인, 그 예. 연두색 지지선을 딱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서 만약에 잡았다면 어제 고점 라인으로 29%가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오늘 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이 지금 4,970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혹시나 오늘 한번 매수를 한번 따라가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서 나중에 조정 시에 이 라인에서 한번 매수 잡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가도 돼요? 아, 지금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네. 물론 조정 시에. 저 밑에까지 조정이 예. 나온다고 또 말씀을 드리면 또 댓글창에 또 그 많은 댓글을 쓰시면서 저를 아프게 하시겠죠. 자, 그런데 조정이 나온다면 어차피 이 추세선은 우상향 지지선이니까 봉이 생길수록 어차피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그 라인에서 매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있다가 결국에 네. 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지금 감사합니다. 보여주신 것처럼 HD 현대건설 기계도 그렇고 SY 스틸텍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네네네. 있으니까 아마 이러한 신뢰들이 더 쌓이면은 우리 네. 또 주파트너님의 팬으로서 네.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을 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주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우크라 네. 재건 관련주 일단 살펴봤고 이번에는요 오늘 상승 버블하는 빨간 버블들이 많습니다. 상승 섹터 에 있는 곳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인데요. 네, LIG 맞습니다. 넥스원 먼저 볼까요? 네. 네. 자, LIG 넥스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LIG 넥스원 지금 미국 그 림팩 훈련 하와이에서 그 훈련을 했을 때 여섯 발을 전부 다 명중을 시켰죠. 발사 후 망각 시스템이라고 해서 발사만 하면 알아서 찾아가서 그 목표를 타격하는 그 비공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 미국에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런 비공을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예전에 한국하고 한번 합작을 했었습니다. 합작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나라 LIG 넥스원이 단독으로 개발하면서 이렇게 성공을 시켰던 그런 무기죠.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주사를 해가지고 그 라인을 유도를 해서 타격을 했다면 이제 발사 후 망각 시스템 쏘기만 하면 알아서 찾아가서 타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미국에 있는 구축함이나 이런 구축함들을 자살폭탄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50억, 100억 되는 그런 무기들을 사용해서 타격할 게 아니라 3천만 원 정도 되는 비공으로 타격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LIG 넥스원 비공 같은, LIG 넥스원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요 라인들을 꾸준히 찍으면서 조정이 나오는 그림이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찍을 목표치로 여러분들 똑같이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날이었죠. 이날 7월 2일 날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밑에 지지선 찍지 않을 때 제가 이 밑에 있는 추세선 지지선 찍으면 매수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라. 손절 8% 걸고 매수로 대응을 하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찍고 고점 기준이죠. 이날 7월 17일 날 27%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지금 단기 조정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를 또 왜 가지고 나왔냐 하면요. 네. 야, 이를 7월 17일 날 이 연두색 저항선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온 차트입니다. 한번 뚫었다는 의미는 여기 있는 세력과 기관하고 외인들이 한번 더 뚫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한번 달려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뚫고 올라갈 때 이 빨간색 저항선 요 라인을 똑같이 설정을 해놓으신다면 그 라인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더 만끽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자 기준에서 여러분들 그 매수를 따라가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으시니까 제가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드려서 그 라인들을 오면 한번 매수 대응을 하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네. 제가 이렇게 살짝 그어놨는데요. 뭐 이게 우상향 저항선이니까 일봉이 생길수록 수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1만 2천 원 정도 되는 그런 라인인데요. 혹시나 조정이 나오면 그런 라인에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손절 8% 걸고 매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네. 게 저 연두색 추세선에서 네. 뚫었다 내려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뚫었다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뚫겠다는 근거가 뭐예요? 거래량 증가인 거예요? 보통 외인하고 기관들 흔적을 많이 남겨놔요. 자, 이 흔적이 뭐냐면 네. 제가 고점하고 고점을 기준으로 저항선을 긋고 저점하고 저점을 기준으로 지지선을 긋죠. 그런데 위에 한번 살짝 올라온 7월 17일 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는 그 의미는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흔적을 남겨놓고 나서 나중에 한 번 더 뚫고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과거 차트를 봐도 그 라인을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보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같은 그러한 논리가 적용이 되는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궁금한데요. 이 종목도 네. 살펴볼까요, 차트로?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번에 그 루마니아와 또 1조 3천억에 또 50대를 또 수출하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50% 이상의 자주포가 우리나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됐죠. 자, K9 자주포하고 K2 탱크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모양이 되게 비슷하죠. 자, K2 탱크는 전장을 누비면서 100m, 2km 내에서 직접적으로 교전을 벌이는 그런 직사화기고요. 자, K9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40km 멀리 있는 산을 넘어서 155mm 포탄이 산을 넘어서 적 진지를 직접 타격을 하는 그런 근거리, 무기죠. 근거리, 장거리군요. 네, 그렇죠. 네. 곡사포 무기입니다. 자, 모양은 비슷하지만 방어력도 좀 틀리고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그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적인 측면, 전술적인 측면이 좀 틀린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자, 위에 있는 저항선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은 나중에 정말 크게 한번 올라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요 라인과 요 라인이 그대로 연결되는 추세선 저항선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네. 근데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갔다가 좀 전에 이제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뚫고 내려왔던 그런 근거가 뭐냐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렇게 다시 한번 흔적을 만들고 나서 저항선을 다시 뚫으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지를 삼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자, 제가 이것도 7월 16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나오면서 말씀을 드릴 때 뚫고 올라왔을 때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제 뚫고 올라왔으니까 일봉상 밑에 이 라인을 지지 삼을 때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이 요 날이죠. 7월 19일 날 금요일 날 일봉상 올라타고 나서 지지를 딱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5% 넘게 그 매수 잡았던 분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도 수익이신 상태고요.
자, 요 라인에서 매수 잡으셨던 분들은 요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 자,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수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30만 5천 원 라인입니다. 이 30만 5천 원 라인, 파란색 저항선 라인까지 가게 되면 한 50% 정도는 물량을 덜어내시고, 뚫게 된다면 그 라인, 그 50% 물량은 좀 더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차익 실현해야 되는지까지도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조선 쪽의 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엔진과 하나 오션인데 하나 엔진부터 살펴주시죠. 네네. 네. 자, 하나 엔진이 예전에 HSD 엔진이라고 좀 기억을 하는데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하나 엔진으로 이제 사명을 바꾸면서 지금 다시 사업을 또 계속 개시를 하고 있죠. 네. 자,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 그래프가 너무너무 이뻐요. 어떻게 이쁘냐면 예전부터 이 삼각수렴 구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삼각수렴 구간 되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렇죠. 자, 네. 이 저항선하고 계속 연결이 되고 있었고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이 빨간색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지선하고 저항선하고 투닥거리면서 이 저항선을 뚫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항선을 뚫게 되면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라인에서 저항선을 지지삼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밑에 있는 개미들, 잡았던 개미들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또 올라간 후에 또 한 번의 삼각수렴 구간을 또 마련을 했죠. 이 삼각수렴 구간을 다시 돌파를 하면서 또 거래량이 실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 그림인데, 이 저항선 꼭지점을 보시면 이쪽 저항선하고 이쪽 저항선을 그대로 연결된 라인을, 그 라인을 저항선 삼아서 두 번 찍고 쌍봉을 찍고 내려온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지지선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네. 자, 이 하나 엔진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가 16,350원 정도 되는 저항선이고요. 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어야 되는 저항선으로 살펴보시고, 뚫게 된다면 그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7,400원 라인이고요. 저 라인대로 온다면 한번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수를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하나 엔진 가지고 나왔을 때도 이 연두색 지지선을 한번 매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지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자 그림에서 여러분들 따라가시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단기 조정이 나온다면 이렇게, 아, 제가 그쵸, 잠시만요. 요거를 네. 제가 좀 더 확실하게 하나 그어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지지선을 여러분들 이렇게 그어드리면, 예, 단기 추세선, 단기 지지선이죠. 예, 네. 단기 지지선을 하나 그어드리면 봉이 옆으로 기다가 한 번 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저는 조정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지선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파란색 지지선을 본다면 매수점을 삼으셔도 되지만 제일 좋은 라인은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지지선 라인, 13,800원 라인입니다. 이 13,800원 라인이 제일 좋은 매수점이니까 혹시나 지금 따라가셔서 좀 단계 뭐 3% 5%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밑에서 지지선에서 잡으셔서 좀 더 큰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오늘장에서 좀 대비해 볼 수 있는 공략 종목을 바로 알아보려고 해요. 네. 파트너님,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자, 오늘 종목은 대원 전선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럼 빠르게 동차트를 하나 살짝 보고. 네, 좋습니다. 네, 연동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전선주 구리 차트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리 차트를 보셔야 전선주들이 왜 올라갔는지도 여러분들 알 수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밑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이 꾸준히 연결된 라인과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이 그대로 연동이 되던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하다가 뚫고 올라가서 지금 지지 삼고 위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위에 올라간 상황도 위에는 최고점 저항도 이쪽 저항선하고 연결된 그런 라인이고요. 자, 현재 구간은 이쪽 라인에서 계속 연동이 되어오던 지지선 라인을 딱 찍은 시점입니다. 자, 제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 라인을 지금 딱 지지를 한 차트입니다. 이 국제 동차트고요. 2024년 9월물입니다. 자, 이 9월물 차트가 지금 지지선을 찍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전선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죠. 그 종목이 바로 대원전선입니다. 네. 자, 이 대원전선을 가지고 나온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국제 2024년 9월물 동선물 차트가 지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면 이 구리나 이런 전선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종목을 하나 그어봤는데 그 종목이 이렇게 이 대원 전선입니다. 이 대원 전선 지금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자, 고점에 내려오면서 다시 올라오고 M자 차트를 만든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전체 그림을 보면 내려와서 다시 반등이 나올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W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네. 자, 그 지선 라인들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매수점 3,450원부터 3,400원까지 여러분들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지선 라인들로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매수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이 회사 자체도 3분기에 1,305억의 매출을 거둬들이고 영업이익도 30억을 거둬들인 그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리가 올라가면서 좀 더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겠죠. 자, 나중에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저항선 5,000원 라인, 5,500원 라인도 한 번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적어도 위에 있는 4,800원 라인까지는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략주로 가지고 나온 대원전선입니다. 네. 치솟는 구리값에 항상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게 전선인데 오늘 주태영 파트너는 대원 전선을 공략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가격 라인 제시해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